정용실의 뉴스 프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은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과 개인의 삶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슬프고 불편하고 고쳐야 할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현미경을 가진 사람들, 요즘에는 뭐 좋은 뜻으로인지 혹은 또 나쁜 뜻으로인지 프로 불편러라고들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인권이나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예민하게 평가하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곤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 피곤함 뒤에는 보통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릅니다. 세상을 바꿔나가는 힘이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뭔가를 좀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하지만 모두가 프로 불편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불편함에 아직은 공감을 못하지만 그래도 귀를 좀 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온화한 마음, 이것이 또 세상을 지탱하고 발전을 거들어주는 그런 소중한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7월 14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유튜브로 금성무님께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세상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도 하는군요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세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그 전직 비서 측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사의 변호인이 일단 참석을 했고요. 당사자는 예.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맡은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그리고 한국여성의 전화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을 네.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전직 비서 A씨 측은 2017년 비서실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한 4년 정도 성추행이 이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집무실과 내부 휴식 공간에서 신체 접촉 요구가 있었고 업무 이외 시간에도 SNS를 통해서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지금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을 또 그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자세한 네.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시간에 이런 비밀 대화를 신청을 했을까라고 또 변호인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직원 A씨가 두 달 전쯤 변호인과 상담을 시작을 했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즉 이제 휴대전화에서 어떤 증거 같은 것을 확보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이 지금 A씨가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심경을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이 대신 이제 대독을 했었는데요. 네. 본인을 향한 비난, 추측의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힌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가 지금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런 주장이 나왔지만 어제 기자회견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실적 진실 어쨌든 규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뭐 서울시일 수도 있고 국가인권위일 수도 있고 국회 차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주장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2차 가해의 경우에는
지금 추가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2차 가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A씨에 대한 신상을 유출한다거나 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서 뭐 명예훼손을 한다든가 다양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자회견 이후에는 지금 민주당이 사과를 했는데 관련 내용도 좀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신중하자 이런 거였었는데 어제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 차원의 첫 공개 사과 발언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김혜영 최고위원이 당의 일원으로 시민과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고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성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소인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영석 최고위원도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힌 것일까에 대해서 기자회견 이후에 많은 궁금증이 이어졌는데요. 이날 오후에 말씀드렸던 기자회견 직후에 당 차원의 어떤 고위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찬 대표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시정 공백에 대한 사과, 그리고 피해 호소 여성에 대한 위로, 상황관리 미숙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장이라든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 네. 향후 이 부분이 정치권에서의 공방이 높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하실 얘기들이 많을 텐데 하나씩 좀 들어보죠. 네. 일단 그 지금 서울시 측에서 보면은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에 이런 지속적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있는 그 공무원들과 관계자에게 얘기를 하고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서를 옮겨달라고 얘기도 했고 그런데 그때 돌아온 반응이 무엇이냐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거나 비서는 시장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2017년 보면 그 젠더 담당관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직원 한 명 한 명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겠다 이래가지고 젠더 담당관을 367명을 뽑았었어요. 그리고 젠더 특보도 있고 네. 이 지자체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여성 인권 그리고 성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서울시의 성폭력 사건 매뉴얼도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보면 네. 가해자가 임원급일 때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와의 분리 원칙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두지 않는다.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이 비서 전 비서를 다른 부서로 빨리 옮겼어야 되는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이 있는데 문제는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이 서울시가 전수 조사를 만약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서울시에 다가 전수조사를 맡기는 게 좀 부정적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사건의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야 되고 여기에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도 묵시적으로 그냥 방조했거나 네. 묵인했거나 방관했거나 이런 관계자들이 있다면은 이번에 밝혀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장 우리가 주의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피해를 호소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도 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함부로 유출되거나 정치인들이 어떤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근절되어야 되는 거고요.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세게 말씀을 드리고요. 강조하고 싶은 점은 뭐 어떤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인이 됐으니까 사실상 뭐 책임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정확한 실체 규명이 되지 않으면 지금 피해 호소를 다 이렇게 호소한 여성이 가져야 될 트라우마라든가 그렇죠. 온갖 가해는 사실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고인을 위해서도 피해를 호소한 사람을 위해서도 객관적인 실체 규명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물론 뭐 이게 뭐 실체규명이 되는 과정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내부에서 만약에 이것을 호소를 했는데도 무시가 됐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누가 무시를 했었고 어떤 이유에서 한 것인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권력형 성범죄,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힘의 논리 때문이에요. 네. 이 힘이라는 것이 직위일 수도 있고요. 그 조직 내에서 많은 인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있고. 영향력입니다. 일종의 영향력인데 예. 저는 사실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단정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아, 제가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가해자 A씨가 있고 피해자 B씨가 있어요. 가해자 A씨가 중간관리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B씨의 동료들이 이 중간관리자한테 근무 평정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도 B씨의 편에 쓰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봤었고요. 중간관리자들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데 다 이 사람을 핑퐁 벌리듯이 서로 기피해서 사실상 조직 내에서 천덕꾸러기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럼 사실 피해자들이 극도의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아픈 진통을 겪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특히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들이 이런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사기업도 책임이 큽니다만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이 가진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것이 밝혀내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이거를 뭐 일부 의원들이 지금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정말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당이라면 여당이라면 더 책임 있게 실체 규명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특히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서 지금 2018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2020년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이번에 또 서울시장 문제까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영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사과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당 차원의 성찰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이해찬 대표가 먼저 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뒤늦게 이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만들겠다 하는 거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좀 앞장서는 것이 국민들의 싸늘해진 시선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한 마디 덧붙이자면 이게 과연 시도지사 집무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네. 예, 보통 기관장 집무실도 굉장히 으리으리합니다만 시도지사 집무실은 굉장히 크고 또 침실이나 뭐 욕실이나 이런 것들이 딸려있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 사무실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욕실이나 침실이 딸려있을 이유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이건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시도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도지사의 권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이 났을 때 조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신고를 했을 때 합당한 어떤 대책이 조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신고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수사 상황이 또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언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어떻게 결과가 밝혀질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청와대에서도 경찰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다 우리가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체규명도 역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이 정당인들이 좀 이번 기회에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다수가 무소속인 경우는 거의 없죠. 특정 네. 정당으로 출마를 다 해요. 그러면 그 시도지사 주변에 있는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이라든가 또는 관계기관장들도 그분하고 이제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뭐 그것을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어느 정당이든 제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한편이야라는 인식을 갖고 보면은 문제가 안 보인다는 거죠. 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거운동을 했어.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떤 고위직에 임명을 해줬어. 이런 관계 때문에 진실이 은폐되고 사실은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당 차원에서 지금 이해찬 대표가 뭐 기강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니 편, 내 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라는 기본적인 차원에서 들어야 된다라고 반드시 인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전 너무 안타까운 점이 뭐 통합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정말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나서기는커녕 마치 피해 호소를 한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에서는 성찰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야 될 때지 누구를 편들 때가 아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흔히 권력자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요. 그런 말을 하죠. 아첨하는 거를 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옳은 말을 하는 부하 직원에게 네가 옳은 말을 해도 내가 결코 화내지 않겠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야 된다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어떤 권력자가 일탈 행위를 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때 묻어주고 덮어주고 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근방에 있었다면 이런 또 불행한 사건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일탈을 초기에 조금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이번 그런 좀 안타까움이 들고 지금 아까 서울시와 청와대와 경찰은 서로 이제 고 시장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정황을 보면은 알았을 정황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이 정보가 고소했다는 정보가 어떻게 이 고인에게 유출이 됐는가 이 부분은 별도의 수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앞으로 실체적인 진실이 과연 어떻게 규명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뉴스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에 한 명이 이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대한 변호를 맡아왔다라는 사실이 지금 보도가 되면서 지금 논란이 됐고 어제 그 변호는 사임을 한 게 된 거죠?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공수처 문제가 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당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두 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중에 한 명이 그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입니다. 그런데 예. 문제가 된 거는 이 사람이 우리 조주빈 사건, 박사방 이 사건의 엠범방. 예, 엠범방 예. 사건의 공범이었던 그때 기억 하시죠. 강 씨라고 예. 사회복무요원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오랜 기간 동안 스토킹을 했던 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 청부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담임 교사에 대해서 이제 상습 협박 스토킹했던 이 두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모두 장 전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본인이 그 피고인이었던 강 씨의 부모님과 친분이 있었고 네. 또 변호인은 이런 사건을 다 맡는 게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을 받고 난 다음에 아, 이 강 씨 사건에 대해서 사임계를 냈어요. 네. 그랬는데 몇 시간 있다가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 이거 사임계를 그 추천위원회에서도 제외를 하고 본인이 이제 사죄하는처럼 하고 재선정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웃지 못할 이야기가 되는 것이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 엠범방 사건이나 조지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달 동안 온 나라가 뜨거웠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공분이 일었던 이런 사건인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 사건을 변호한 사람을 추천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 이분은 어느 나라에 가 있었던 사람인가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재선정으로 들어간 경우이죠. 네. 위원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신중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변호사 직업의 특성을 지금 국민들이 비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변호사들은 어쨌든 뭐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리해서 또 변호를 그렇죠.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이분이 뭐 기존에 이런 사람들을 변호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수처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든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라는 겁니다. 중요하게도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있죠. 이거 인물 한 명 한 명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게 했어야 되고 또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네.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검증이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일부 언론에서 이게 뭐 시간에 쫓겨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문제는 현 정부 출범 때부터 논의가 됐던 거고 여야가 굉장히 진통 끝에 결국은 지금 제도를 마련하려고 네.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여당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좀 낮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잠깐 사실은 복기를 그렇죠. 해보면 그렇죠. 네. 이거 수사기관의 피해자들이 호소를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추적단 불꽃을 비롯한 일부 기자들과 언론이 나서서 이것이 커져서 수사에 나선 계기이고요. N번방 관련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 입법 과정도 국민들이 이런 법 만들려고 청원해서 했는데 결국은 졸속법이 됐습니다. 이런 네. 거 보면 국민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떤 인물이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인물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아니 많이 신중해야 되는 거죠. 사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라는 이 상징성과 무게감이 있는데 특히 이 박사방 조주빈 이런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성인지 감수성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네. 이거를 변호한 것이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굳이 이런 분을 추천위원으로 했어야 되는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증이 많이 약했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수임을 당사자가 얘기하지 않는 한 모른다고 얘기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공수처 출범 시한을 원래 15일로 정했습니다. 내일이었나요? 네. 지금 분위기 그렇죠. 봐서는 아마 출범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날짜가 좀 지나가겠네요. 날짜를 못 박아놓고 야당을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추천위원을 빨리 서둘러서 한 데서 또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저희가 더 얘기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야의 7월 국회 일정 합의가 지금 불발됐다고 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기약이 없는 것 같고 사실상 뭐 접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국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좀 정리를 해보죠. 국회가 지금 개원식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계속 아마 여야 간의 일정 합의가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국회 개원식,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이런 일정을 협의를 했는데 확정이 안 돼서 추후에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야 간의 협의가 미뤄지는 경우는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원식도 못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예, 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어떤 개원 연설도 지금 청와대에서는 계속 준비를 했다고 해요. 지난 6월 5일 정도 예상을 하고 연설문도 여러 번 뭐 작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고쳤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현재 상황에서 보면 기약이 없는 상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지 짧게 한 말씀 주시죠. 지금 뭐 단독 원구성을 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개원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사실은 개원식 없이 빨리 국회 일정에 들어가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국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야당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수당이 다 가져갔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다수당이 다 가져갔어.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들어가서 제대로 국회에서 싸워보는 것이 국민들이 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그건 진다 이긴다의 개념이 아니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양쪽 모두. 특히.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뭐 잘못하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장기간 국회 밖에서 야당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국회 안에 들어가서 할 일을 하면서 그렇죠. 비판을 하면서 절차에 맞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보고요.
아, 지금 국민들이 가뜩이나 코로나19라든가 안 좋은 소식으로 많이 힘듭니다. 국회가 정말 지금 일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에서 빨리 합의해서 국회 일정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 안 들어가면 무노동 무임금 하면 됩니다. 그거 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통과되기 어렵겠죠.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